자, 저희 집은 이렇게 긴 도랑이 있습니다. 긴 도랑이. 비가 오면 물이 좀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도랑들이 좀 있어요. 지형적인 어떤 문제로 자연스럽게 좀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이 도랑들이 있는데, 오늘은 이 도랑을 관을 묶고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이 공간에 관을 묶고 여기에 있는 나무를 좀 저쪽으로 옮기고 해서 이 공간을 좀 넓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들어와 보세요. 3m짜리 3개 하고, 그 다음에 우수관 하나, 그 다음에 연결관 45도짜리 하나 해서 한 1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.